구른다. 구른다. 램머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개소문이 들려오길래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접속. 이 찐따 같은 콩벌레가 날아다닌다니 정말 찌찌가 웅장해지는 부분입니다. 빨리 램머스의 궁극기를 시전해보고 싶으니 신속하게 레드를 먹어주옵시다. 상대 정글은 램머스의 간식거리조차 안되는 식전빵 마스터 A. 이 깜찍한 녀석은 아무리 잘커봤자 램머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잘 보고 배우시오 라고 짓거리며 궁을 쓰고 달려오면 몸통 박치기 선에서 정리. 만약 알파 스트라이크로 저의 몸통 박치기를 피해도 어림없이 바로 도발 걸어버리기에 결론은 마스터 A는 절대 램머스에게 깝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램머스를 배나지 않은 것이 너의 패배 요인이다. 벌레 샤기. 어쨌든 레드마저 먹어주고 저의 크고 아름다운 가시에 칼라브레인 늑대가 찔려 사망할 때쯤 상대 정글이 램머스란 소식을 듣고 공포에 찔려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되도 않는 일회경을 찔러보는 마스터 A. 정말 롤 처음 하는 사람도 당해주기 힘든 말도 안 되는 동선 말이 되는 동선이네요. 이런 미친이 렐리야. 건방지게 제 앞에서 일회경을 찌른 마스터 A는 몸통 박치기로 인중을 박살내버리게 했습니다. 뒤져라. 단단하다. 뒤져라. 맞짱 가자.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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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정글 차이로 교전에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이 렐리아가 되져버렸으니 승리는 아니지 않나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그건 제 알바가 아닙니다. 제가 키를 먹었으니 이 교전은 승리입니다. 정글 차이. 날카로운 역갱각으로 미드를 터뜨려 이 렐리아를 키워준 뒤 블루로 마나 보충하고 간장게장을 음미해줍니다. 보통 정글러라면 미쪽 간장게장은 상대에게 양보해줄 수도 있으나 저는 파멸적인 캐리력을 가진 냉철한 이성의 램머스 정글이므로 두 개 다 처먹어버릴 겁니다. 은근슬쩍 한입 하려고 숨어있는 쥐새끼 같은 마스터 A. 하지만 저는 이미 아군이 커볼 쓴 시간까지 다 계산해 놓은 상태. 이대로 모르는 척 연기하다 한꺼번에 덮치면 내 어림도 없죠. 눈치 반반을 먹은 몰브가나 때문에 눈앞에서 간장게장을 빼앗겨버립니다. 정말 수치스럽군요. 하지만 몰브가나가 속박을 맞춘다면 승리할 수 있으면 서브차이. 서브차이. 한편 우리 탑은 오늘 웬가를 처음 하는지 깡충깡충 재미가 들려버렸군요. 오우 야호. 네, 너무 신나서 타오까지 기쁘게 참았습니다. 야호. 불발로 인한 사망. 뇌져버린 랭가를 뒤로하고 라인 커버를 해준 뒤 간장게장 배달올 시간에 마중나가 주옵니다. 마스터 리 따위 만나면 조합할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먹어주옵니다. 아니 대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네 근거가 있었네요. 미드 차이. 하지만 육립이 되는 순간 협곡의 공기 흐름은 달라집니다. 라이엇에서 업그레이드 해준 램머스의 궁극기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시간이 되었군요. 이름도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지진 복귀야. 자 들어갑니다. 정말 엄청난 지진 폭격의 위력입니다. 카이사가 쫄포를 써버리네요. 누구든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램머스를 목격한다면 그 자리에서 지려버릴 것입니다. 바텀도 아주 손쉽게 폭파. 마스터 A가 뒤늦게 온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저의 침착한 대처로 교전에서 승리합니다. 압도적인 정글 차이로 팀원들을 감동시켜 기분이가 좋으니 전령을 챙겨주도록 하죠. 미드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대치만 해줘도 전령은 저의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이오니아가 부른다! 모두를 쓸어버려! 잠깐만 아이오니아! 이쪽으로 오지 마라 제발. 아 조용히 전령만 먹고 갈게요 제발요. 아 오 젠장 하느님 맙소사. 심기일전으로 두번째 판 바로 조져봅니다. 저는 이제 리워크된 램머스를 한 판이나 해본 유경험자이기에 오지는 숙련도의 장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디서 감자튀김 냄새가 솔솔 나는가 했더니 버거킹 매니아가 상대 정글이었군요. 아니 아직도 저런 구시대적인 쓰레기채물 하다니 정말 무슨 생각으로 픽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삐어라고도 더러운 협곡에서 저렇게 트렌드를 모르는 자는 도태될 뿐입니다. 어쨌든 또다시 지진 폭격 습득을 위한 정글링 스타트. 블루, 야미, 두카베, 야미, 워프, 야미. 그렇게 칼라브레이까지 야미를 외치며 음미하고 있으니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제 소중한 레드 둥지를 침범하는군요. AP 몽둥이 찜질러를 불러 먼지나게 두드려 패다보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이 어리석은 영혼아, 너희 동서는 이미 간파당했다. 이 녀석. 나름 잔대가리를 굴린 것 같지만 거기까지다. 놀고복을 먹고 있구나 이 멍청한. 네 계속 팔리니까 레드나 먹어줍시다. 자르반 스킬 중에 축지법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어디 간 거야? 아니 이게 대체 뭔 동선이누?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로 배달온 간장게장 게딱지 햇반 비비려 했더니 탑쪽에서 개싸움이 벌어집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침팬지들 이겨라.
납작해진 버글킹 그리고 우리 AP 몽둥이 찜질러가 위기에 빠집니다. 두려워 마라, 램머스가 간다. 제가 오는 와중에 한 번 더 개섬이 발생하여 달피가 된 적들이 빤스런을 칩니다. 다른 정글이었다면 거리가 멀어 포기해야 하지만 저는 추적의 귀재 램머스 정글 자연스럽게 블루를 가정해 주옵니다. 정말 미친 동산 정글 자이 협곡의 공기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지진 폭격을 습득한 램머스가 근처에 있는데 겁대가리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케이틀린과 버스 중 고양이는 이미 돼져버린 목숨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60피치의 속도로 배신하네요. 저 기생충은 볼 때마다 혐오스럽습니다. 슈퍼메리오 마냥 목숨이 여러 개라도 되는지 자꾸 람머스에게 깝치는 버그들. 그래, 반스 휘날리며 튀어라, 겁쟁이 녀석. 바텀을 손수 터뜨려 주었다면 이제는 상체를 터뜨릴 차례. 전령을 먹어줍니다. 빨리 미드에 풀어버려서 AP 몽둥이 찜질러를 괴물로 만들려 했건만 어느샌가 나타난 하이에나들. 슈머급 드라이빙 실력으로 가볍게 탈출해 줍니다. 미드 차이. 원래는 미드에 풀어주려 했으나 제게 치욕적인 죽음을 선사한 빡대가리 몽둥이 새끼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때마침 요네가 쏠길을 따서니 탑에 냅다 풀어줍시다. 연령이 우렁찬 응애 사운드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드는 하이에나들. 하지만 요네 궁극기 on, 램머스 궁극기 on. 이게 바로 콤비네이션 교전의 신 램머스 정글. 와우 뭉툰. 램머스로 한타 이기는 방법은 정말 이지합니다. 그저 당당하게 굴러가서 막아버리면 게임 셋. 맞장가자 나나다 힘져라 단단하다 힘져라 맞장가자 단단하다 빙져라 단단하다 맞장가져 빙져라 윈드 드래곤 앞에서 벌어진 운명의 파이널 한타. 드래곤을 치는 와중에 위쪽에서 개썸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저는 판단을 해야 했죠. 침팬지들을 지원할 것인가 드래곤을 칠 것인가. 파이널리 저는 드래곤을 맞아먹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저의 신들린 판단으로 한타에 승리하는 우리 침팬지들. 만약 제가 드래곤을 먹지 않았다면 몸이 자유로워진 드래곤의 뒤통수 프리딜로 인해 우리 침팬지들은 전멸해버렸을 겁니다. 맞장가자 램머스 캐리.